번째 날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꾸요를 만났어요. 호텔에서 기다리지, 더운데. 네? 여기가 그냥 호텔 바로 근처에, 네, 이런, 베트남에는 이런 그 길거리에 이런 카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카페에서 한 잔을 먹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 우리 다낭 마스코트 꾸요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베트남. 카페 베트남. 자, 베트남 커피라고 얘가 또, 네, 요거는 이제 카페 소다고요. 아, 색깔 보세요. 진짜 진하죠? 요렇게. 맛있겠다. 오케이. 모하이바 요. 아, 맛있어. 베트남은 길거리에서 파는 이 커피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여기는 초등학교인가 봐요. 와, 안녕. 아, 애들 귀여워. 그래서 애들이 지금 학교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뒤에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좋다. 아, 저기 다낭 다리 건너서요. 두 번째, 오늘 둘째 날 두 번째 온 식당이에요. 여기 이름이 되게 긴데, 네, 여기 왔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분짜를 먹으러 왔는데, 너 분짜? 아, it's okay. 너 분짜 okay. 너 분짜 okay. What they sell? This? 분맘 미깡 노붐차 분보 복고 분보 복고 미깡. 아, 여기 없나 보네. 잠깐만, 잠깐만. Wait, wait, wait. 자, 지금 원래 분짜 먹으러 왔는데 분짜가 없나 봐요. 그래서 자, 와, 저거는 8만 얼마네. 아무튼 여기 식당에 사람들이 꽤 먹는데, 저 고기에 뭐 이렇게 먹네? 오케이. 아, 아무튼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자, 분짜를 파는 데를 왔습니다. 여기 길이 완전 현지인들만 오는 그런 길이에요. 여기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또 우리 다낭 마스코트 뿌요를 따라서, 네, 나 분짜가 먹고 싶다 했더니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가게는 이렇게 생겼고, 어, 일하는 여자가 되게 예쁘네요. 그러고 이건가? 이 집건가? 네. 어, 가격은 진짜 싸죠? 그죠? 네. 양은 모르겠지만, 네, 분짜는 이렇게 만들죠. 스프레다 구워가지고 최신식 선풍기로 바람 날리고요. 그리고 와, 여기에 이렇게 진짜 고기도 있고, 아, 고기도 있고. 요거를 또 시켰네. 이게 how much? 15. 아, 요게 지금 750원 정도. 오, 진짜 싸다. Name? 분짜? 붐? 붐끝능? 붐끝능? 뿌리. 15,000, 오케이. 야,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일단 저거 먹죠. 자, 일단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기, 땅콩, 오이 등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쌀국수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좀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네, 이렇게 야채가 있어요. 위에는 파파야 좀 자른 거하고, 그 다음에 땅콩도 좀 있고요. 네. 이건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네. 아무튼. 자, 맛있게 먹지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막 너무 맛있다 정도 아니더라도, 네, 좀 달짝지근하니, 그 다음에 좀 살짝 맵게, 네, 요것도, 네, 조금 섞어, 저거 좀 상당히 맵거든요. 네, 근데 매콤하니 좋았어요. 뭐 이제 잘 먹고 목말라서 물 먹으려고 했더니, 네, 여기 물이 길거리에 요렇게 있어요. 네, 여기서 아래 컵 있죠. 요 컵에다가 담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요게 타다. 나는 타다라고 하는데 얘는 짜다라고 하네. 네, 저분이 저희 앞에서 먹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무지하게 잘 먹었습니다. 네.
750원의 행복이네요. 네, 1000원 행복도 아니고. 고기 굽는 거나 좀 볼까요? 고기는 저렇게 아주 약한 숯불에 천천히 저렇게 굽는 것 같아요. 냄새도 너무 좋고, 이 베트남 고기 양념이 우리나라 그 숯불 그 돼지갈비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랑 양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역시 꾸여 덕분에 네. 또 새로운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네, 주인 아저씨 너무 친절해요. 착하고. 안녕하세요.